안 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어쩌라니까? 교통사고로 혈압 안 된다니까요. 주환자리 자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세요. 아니 그동안은 자리가 없어도 잘 받아줬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맥박이 약해요. 사신병원은 그동안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려보내세요. 장음도 잘 안 들려요. 중환자실도 없고 수술할 의사도 없습니다. 우측 대퇴근으로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목이 아, 미치겠네. 일단 소생실로 옮기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라인 달고 피검사 보내고 산소 연결하고 기관사까지 준비해 주세요. 아 선생님 중심정맥과 세트도요. 알겠습니다. 사진은 머리 배에 가슴 찍으면 될까요? 그래. 제가 얻어놓고 피 신청하겠습니다. 알았다. 야 안돼 안돼 안돼. 건드리면 안 돼요. 야 이거 조각 자체가.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지혈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걸 뽑으면 출혈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오케이? 맞나? 야 이거 미대 엄청 자주 나와. 큰일 날 뻔했네. 아 이거 엠브 좀 받아줘. 심각하네.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싹 다 고려라. 네. 빨리. 예, 저 응급실 인턴 이민호입니다. 아니 거기 흉부외과 아닌가요? 아 수술 중이시라고요? 아 지금 응급 환자가 있는데요. 예, 우측 경동맥 열상 환자입니다. 예, 응급 이력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응급실 인턴 강재인입니다. 17세 여자 환자 버스에 치여서 응급실 내원하였습니다. 현재 신경외과적으로 경막하 출혈 의심돼 연락드립니다. 예, CT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자, 54세, 대장암, 라이트 헤미 콜... 어휴... 그 라이트 헤미 콜렉토미 POD가 예, 3일째입니다. 예. 가스는 나왔나? 아, 가스 아웃 오늘 아침에 됐습니다. 그래 그럼 저 오늘부터 물만 드시라고 해. 네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 되겠다. 콜 좀 하고 올게. 어. 어디 가? 어, 나 지금 외과 전화 안 받아가지고 나 올라갔다 올게. 나 전화할까 내가 할게. 어. 그럼. 응급실 인턴 여기 웬일이고? 여기 외과 1년차 선생님 여기 안 계신가요? 아 무슨 일인데? 과장님 지금 회진 중이시다. 아니 지금 응급 환자 실려왔는데 외과에서 또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뭐야? 예 응급실 인턴 이민호입니다. 예 지금 방금 응급실에 17세 여자 환자가 버스에 채워가지고 실려왔는데요. 이거 감이 어디라고 지금? 과장님 지금 회진 중이시다 아이가. 근데 드레싱 하고 있거든. 이거 바로 끝내고 내려갈게 가라.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바이탈이 너무 안 좋고 급해가지고. 아니 네가 지금 여기서 지금. 괜찮아 괜찮아 뭐. 아. 응급인데 가봐야지. 그럼 열심히 안 해. 자네 가봐. 에? 제가요? 얘는 회진 중이잖아. 멀뚱멀뚱 거기서 뭐하노? 환자 또 자의로 퇴원시키기 전에 얼른 내려가 보라고. 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재활 환자 110명, 수술 환자 8명 예정돼 있습니다. 제네랄 5건, 최일아, 윤미리, 김진민, 이세출, 오만숙 환자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3건, 이세로, 김혜미, 김수미 환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밤새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 특별한 환자 왔습니다. 야, 응급실 번호던데 중환 있어? 예, 여고생인데 버스가 덮쳐서. 뭐? 예, 우측 대퇴골 굴절했습니다. 알았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금방 내려갈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전달 드려놓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야? 응급실이야?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측 대퇴골 골절 환자가... 죄송할 거 없어.
가서 봐줘.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 네.